숙소 소개는 우리 형들이 다 해줬을 거고요. 내일 쉬는 날 브이로그를 찍어야 되는데 한번 화이팅 해보도록 할게요. 그때 타임랩스로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박질했단 말이야. 타임랩스? 어? 근데 이거 화면이 왜 꺼지지? 배터리가 없나? 뭐 왜 이래? 내일을 위해서 오늘은 짧게 뛰어야 돼. 왜냐면 배터리가 없을 수가 있거든.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침에 인사랑 뭐 끝나는 인사 뭐 한번 해달라. 안 돼? 너무 재미없는 거 같아. 대부분 이렇게 하는 거. 아니 근데 편집을 잘 해주신대. 그냥 이렇게 쭉 찍어놓으면 되는 거 같던데? 편집을 잘해도 뿅, 이렇게 없으면 그냥 브이로그 한번 어떻게 찍는지 한번 찾아보자. 유튜브 영상 잘 찍는 방법. 브이로그 영상도? 브이로그 영상도 반려동물 영상도 저희가 이만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만 간단하게 하고 5분밖에 안 됐어. 굿모닝.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닭을 챙겨 먹어야 됩니다. 같이 가. 제불병. 약을 먹는 게 너무 귀찮긴 한데 이거 챙겨 먹어야 됩니다. 원래는 물로 한번 씻고 다시 먹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오, 사람들이 너무 많네. 와. 저희는 항상 따로 먹습니다. 따로 여기 먹는데 공간을 해주셔서 호텔에서. 쉬는 날에는 아침 점심이 자율이어서 각자 알아서 내려와서 먹고 가면 됩니다. 먹고 빨리. 빨리 형이 다 푸고 내가 푸는 거 찍어줘야지. 내가 먹고 찍어줘. 응. 먹고. 하지마. 샐러드. 저는 하지마 샐러드. 저는 항상 샐러드. 저는 항상 샐러드를 먹어요 아침. 그래도 엄마 아빠가 야채 많이 챙겨 먹으라. 근데 이게 오이인가? 안 먹으니까 모르잖아. 아니 맨날 먹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빵 먹어야 돼. 빵 간단하게 빵. 사실 이런 튀김들도 하나 맛있겠는데 전 이런 거 잘 안 먹어요. 전 이런 거 잘 안 먹어요. 저는 몸에 좋은 양상추 이런 거 먹어요. 바쁜가요? 먹고 또 퍼야지. 운동 선수들의 아침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훈 선수의 아침이고요. 제 아침입니다. 너무 자기적인 거 아니냐? 뭐? 네 지금 뭐 풀떼기 원래 이렇게 먹잖아. 왜 그래? 빨리 나와. 아 왜 그래? 나 이렇게 먹잖아 원래. 하지마 진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 자기적인 거 하지마 진짜. 근데 팬들이 우리 이야기를 궁금해할까? 그럼 형들 이야기 궁금해하지 않을까? 아 재밌게 찍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고등학교 있을 때 이런 거 보면은 요즘 방탈기? 막 그런 거 있다만. 하겠다고? 형들방 가서 팬들에게 줄 선물 하나만 해주세요 할까? 빵 가져와야겠다. 그냥 그것도 알려줘야지. 성훈이 형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랑 이미 같은 방을 한번 썼어요. 오단 고등학교에서. 그때 감독님이 둘이쌤이었나? 그래서 저는 좀 편하죠. 썼던 형이랑 썼으니까 좀 편하긴 하죠. 배터리가 없는 관계로 저희 아침 브이로그를 종료하겠습니다. 뾰로롱. 저희는 지금 툭툭이를 타 뭐라고? 아 또 왜 그래 갑자기 말이 없어져 갑자기 둘이 카메라만 키면. 아빠 마음에 들어하고 싶어. 형 둘 다 아이라고 아이. 나온 지 5분도 안 됐는데 들어가고 싶다네요. 저희는 지금 어디로 왔죠? 또 말이 없어지네요 카메라만 키면. 밥 먹으러 왔는데요? 밥 먹으러 왔는데 마켓빌리지?
어, 마켓빌리지로 왔습니다. 여기 은행 있네? 마켓빌리지. 야, 잠깐 들어봐. 우와, 진영이 등 넓은 거 봐. 이거 옷이 작아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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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삼각형이야. 네. 아유, 뭐 찍을 건데, 여기서. 이거 가려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맞아? 눈이 풀렸어. 아, 이게 맞아? 선원아, 눈이 풀렸어. 어? 야, 김치볶음밥. 김치 프라이드 라이스. 먹는 세트. 거에 진심인 황도윤 씨. 들어가자, 여기 나왔다. 에? 진짜 여기서 먹게? 네. 좀 더 돌아다녀보자. 둘이 같이 함께 한 지 몇 년이지? 나랑 성훈이? 어. 6, 7, 8년? 8년? 어. 8년 친구입니다, 8년. 9년? 이제 9년? 이제 9년 차래요. 안재민하고 시영이 형이랑 만났다고요? 펜서도 있네. 선우도 있네요. 선우도 있네. 어, 지영이 형. 어,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하세요. 이제 가. 인사하세요. 어? 빨리 인사해, 여기. 너네 둘이 먹고 있던 거야? 어, 이거랑 피자. 맛있어? 피자 나와요. 먹을래? 어서 먹을까? 먹으세요. 돌아다녀서 먹을 게 없어서. 태국 생활은 좀 어떠신가요? 왜 안 돼? 야, 너 팬들 댓글 못 봤냐고. 선호 춤추는데 아무렇지 않게 앉아있는 팬더 이런거 어, 진짜? 빠르게 저 형들한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거나 시켰다 너 먹어. 항상 그랬잖아. 항상 시킨 대로 먹었어요. 이제 프로 생활 2년 차신데 어떠신지? 재밌어요. 전주훈련은 힘든가요? 그럼 너무 힘들죠. 이제 3년 차? 3년 차인데 어떠시죠? 아주 신인인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죠. 아, 형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 근데 내가 댓글에 좀 서운한 게 그 재문이 형이랑 찍은 거 띠동갑이라 올렸거든? 근데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이니? 그러니까 궁금한데? 누가 동생이고? 누가 형인데? 김치찌개와 덮밥과 벌써 쉬었어.를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저녁을 먹고 왔는데요. 제가 그때 브이로그는 망한 것 같아요. 우리 아니 말라 했잖아 너네가. 우리 극 아이 형들 때문에 제가 그때 브이로그는 망한 것 같고요. 분량을 뽑아야 되니까 한번 놀러 갔다 올게. 아, 브이로그를 집으로 왔어? 형 근데 현대 아는 사람 있어요? 현대 유튜브 올라왔던데. 현대? 무슨 현대? 무슨 현대? 그런 팀 몰라요. 아니면 그가 2500 2500 어 누구예요? 전 18층에 아는 사람이 형이랑 재민이 형밖에 없어요. 2500 2500 감독님 방. 형 안 되죠. 형 만약에 팬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있다면 뭘 줄 거예요? 축구화 사실 낫게 제일 무난하겠지. 축구화 줄 수 있는 게 딱히 뭐 없잖아 우리는. 형 그러면 골키퍼 장갑. 아 형 쓰던 거라도 좀 하시지 않을까요? 형 뭔가 형의 그 열정과 그런 게 담겨 있으니까. 그치. 좋죠. 운동 나가야 돼, 빨리 커봐. 이걸 끄면 전... 아니... 빨리 밀어봐. 왜? 들어가게요. 지금 통화 중이야, 형. 형, 그런 것도 브이로그에 담아주면 좋죠. 안 돼, 부모님이랑 통화하고 있단 말이야. 아, 그러면 이따 올게요. 지금 팬티 입고 있어, 그리고. 형이 마지막이에요. 아, 그래? 형, 저한테 띠동갑이 누가 형이냐고 댓글을 하는데 그거 한마디 해야겠어, 안 되겠어. 억울해. 생긴 건 너가 형이지. 와 형도 그렇게 말해요? 아 상훈이 형 찍어야겠다. 상훈이 형. 어. 상훈이 형 빨리 가. 형 찍으래요. 상훈이 형 빨리 가. 찍으래요. 왜 밀착시대래. 또 와이프분이랑 또 전화를 많이 하시던데 하트 한번 해주세요. 형 프로 몇 년 차죠 이제? 형이 마음은 형 신인이야. 와 역시 형 이런 마인드. 야 이런 마인드가 지금의 백상원 있는 거라니까요. 벗을 거야. 벗는 것도 찍어야죠. 마무리 인사합시다 빨리. 오늘 하루 재밌게 찍어볼 했는데 실패했죠. 왜 난 재밌었어. 뭐가 재밌어 망했구만. 너희와 함께한 이 순간이 재밌는 거지. 나중에 나중에 저희가 한 2, 3년 차가 되면 이제 좀 편하겠죠. 이제 그때 좀 형들이랑 친해져서 재밌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더 노력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생기긴 하는데 이렇게. 네. 어, 그건 되는 거.